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책 많이 읽고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니콘 D5000 갖고도 좀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혼자 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매뉴얼도 알려주지 않은 니콘 D5000 활용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가장 무난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나온 지는 좀된 책인데, 좀이 디지털 카메라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려고 산 책인데,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책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책인데요. 네, 목차 정도만 한번 보면은, 네, 보면은 이제 뭐, 네, 옴기니랑 감수, 외국 분이지셨네요. 보니까 한국 책은 아니고, 사이먼 스택 포트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목차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메라 보면은 되게 기능은 많은데 활용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어떠한 이제 매뉴얼이 있고 요런 게 있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도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좀 카메라에 입문하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차 정도만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찍기만 하는데 이거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촬영할 때뭐 셔터 스피드나 뭐 모드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자세히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노출 감도나 이런 것도 잘뭐 오토로 맨날 쓰고 있는데 조금씩 공부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니콘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만 보시면은 내가 필요한 거 그거만 보면은 좀 니콘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도 저도 하나가 더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면 되고 또 요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소프트웨어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저는 사진 옮기는 용도만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니콘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책 내용이 두껍다 보니까 네,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이 있는지조차 몰라셨던 분들은 니콘 쓰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